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은 오는 15일날 11월 15일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게 됩니다. 1심 선고에서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재명은 다음 선거에 출마도 못하고 그리고 434억 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이게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633 해서 자 이게 한 2년 2개월 끌었는데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다음 2심, 3심 모두가 3개월씩 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심에서 오랫동안 증거, 증인들 다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2심, 3심에서는 자 이게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1심에서 오랫동안 심리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더 이상 증인도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심 판결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이 한성진 부장판사는 국제인권법연구원인데 그런데 이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취재를 해보니까 판결만큼 확실하게 하더라. 과거에 정의당 판결에서도 무죄로 선고한 거를 그거를 2심에서는 뒤집어 가지고 자, 이 징역형의 선고를 내렸던 그래서 자, 이 이념이나 이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아주 공정한 판결을 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세 사람의 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심 판결을 한 사람 두 사람, 배심 판사가 두 사람, 자 부장 판사 한 사람, 그래서 모두 세 사람인데 그런데 이미 판결문이 작성이 다 끝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결문 작성. 서정욱 변호사가 오늘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자 서울중앙지법의 판사하고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 출신인 판사 그리고 대법원 판사 이렇게 해서 자 세 사람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자 지금 이 시점에는 판결문 작성이 다 끝났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결문.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자 이 사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부장판사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배서판사하고 합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사건처럼 사회 관심이 많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이미 구두로 양형에 대해서 합의까지 했다. 구두로.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벌금은 얼마 아니면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구두로 합의를 다 하고 자 그리고 구속할 것인가 불구속할 것인가 여기도 합의를 다 했고 그래서 판결문 작성도 마쳤다는 겁니다. 판결문. 판결문 작성에 초안 다 마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작구를 수정하는 그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판사들은 이 판결을 할 때 굉장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대해서는 이게 밖으로 새 나가면 판사 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판결을 앞두고는 친구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술자리 갔다가 술을 취해가지고 술김에 이야기를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하는 건데 보통 일반 사건인 경우에는 일반 사건이 일주일 선고 일주일 전에 합의문을 가지고 합의하고 그리고 2, 3일 전에 최종 이 판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세 사람이 자, 이 최종 결론을 내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먼저 세 사람이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금 선거법 관련해서는 뭐 개딸들도 그렇고 지금 이 더민족 국민 뭐 지금 더민족 전국 연합 뭐 혁신 이런 데서 지금 이재명에 대한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릴레이도 하고 있고 시위도 벌이고 있고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는데 이미 기차가 다 떠나고 난 뒤에. 기차가 다 떠나온 뒤에 지금 말하자면은 짓고 있다 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미 차가 떠났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이 판사들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이 한 달 전쯤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문이 다 작성이 돼 있다. 자, 판결문을 합의를 봐가지고 형량까지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부장판사 한 사람이 밑에 있는 배서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할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런 지시가 안 먹힌다. 지금 대부분의 로스쿨 제도가 도입하고 난 뒤에 이 배석 판사들도 그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처럼 자기가 데려가고 뭐 술 사주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고 합의가 안 될 때는 투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재명의 이미 범죄와 관련해서는 당선 무효형이 나왔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뭐 릴레이 한다고 해서 이재명에 관해서는 지금 여기 전부 다 정치 판결이다 뭐 중단하라 이렇게 정치 기소다 이렇게 릴레이를 하면서 다른 의원들을 지목하면 그걸 또 들고 사진 찍고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쇼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사법부라는 게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피켓 든다고 해서 판사가 거기 아 오케이 알았다 이렇게 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잘못해다가는 불에 타 죽겠다. 그 헌법재판관들은 마지막까지 자기들이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원래 9명인데 그때는 한 사람이 박한철이 나가고 8명이 남아가지고 최종까지 합의를 할 때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야,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소수 의견을 쓰면 자, 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체 합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만장일치로,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사람도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인용을 했던. 그만큼 그때가 이 뭐라 그럴까요? 언론이 나서가지고 선전선동하고 거기에 이 판사들이 쫄였다. 그런데 이미 이 제도화되어 있는 시스템에서는 이미 판결문도 작성하고 그 양형까지도 다 구형했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보안을 지키고 있고 자기 부인에도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이게 드러나면 다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사위가 떨어졌고 지금 개딸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릴레이를 하고 시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국회의원들까지 정말 기가 차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야, 대한민국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뭐 이 희한한 집단인 것 같습니다. 상식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야말로 기존에 있는 이 뭐 그 전례나 관례도 다 무시해 버리는. 그래서 이 폭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들 세력들이 지금 뭐 앞으로 지방집합 앞에 가서 집회를 한다 하는데, 이미 판결문은 다 나와 있고 양형도 구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한다고 판사들이 전혀 동요하거나 먹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제로다. 그러니까 이미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자, 그걸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이렇게 오염되고 이렇게 정지 판결을 한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창훈 판장 판사라든지 이 조국이라든지 황우라든지 이런 걸 봐줬던 판사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판사들의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가 이 신진호 부장 판사도 알고 김동연 부장 판사도 알고, 그리고 이 판결을 맡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 이름을 다 외웠듯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재판에 대해서 또 언론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너무나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속일 수도 없고 지금 선전선동이 먹히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걸 폭로해가지고 판사들에게 또는 사회 국민들에게 뭐 여론을 악화시켜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돌팔구를 만들어보려고 하지만 이미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재명 판결문은 이미 작성되어 있고, 이재명의 자 이게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양형, 그러니까 자 몇 년 그 징역이면 몇 년, 그 벌금에는 얼마까지 나와 있다는 겁니다. 판결문에. 그런데 그걸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의 접속사, 조사, 그리고 명사 하나, 이걸 고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개딸들이 나서가지고 온갖 선동하고 또 겁박하고 뭐 판사들에게서 막 이렇게 가족까지 또 판사들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 검사들이 직접 나서고 판사들이 고소고발을 하고 검사들이 수사를 해서 이 개딸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서정욱 변호사가 지지를 해보니까 지금 판사 세 사람이 똑같은 견해, 이미 판결문은 작성이 됐고 양형도 나와 있다. 그래서 운명의 시간이 지금 이재명의 15일 앞으로 째깍째깍 타고 오는데 이미 결론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판결문만 지금 거기 안에서 조금 수정만 하고 있을 뿐이지,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이재명은 당선 무효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이미 그게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치서도 기차는 이미 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재명의 운명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